한화생명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과 신용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특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된 사고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며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신청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 연기도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침수 가구를 위한 수해 복구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네트워크 하나생명 이주연입니다.